엄마가 꽤나 답답하신 모양이네. 여보세요? 네, 형님, 저예요. 장 변호사군 어때? 잘 돼가? 형님한테 죄송하지만 저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휴, 동서 오는 복을 찬다. 다시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그만한 남자 없어. 그건 그렇고 나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뭔데요? 그때 동서가 왜 방송에서 아버지 찾아준 그 아가씨 있지? 장사야 씨요? 응, 그 아가씨 만나봤어? 사람이 어때? 본대로 얘기해봐. 한 3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심성이 고다요. 있는 그대로 아주 솔직하기도 하고요. 뭐랄까, 아직 세상 때가 덜 묻었다고 그래야 되나? 같이 얘기해본 걸로는 착하고 귀여운 아가씨였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들어가. 네. 동진 씨, 잠깐요. 생각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장사 씨랑 한 집 살죠? 예. 가까이 보니 어때요? 내가 보기엔 좋은 아가씨 같은데. 은호 씨 눈은 항상 정확해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나도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오늘 안에 대답해줄게요. 그래요? 아, 12시까지 얼마나 남았지? 동서한테 물어봤는데 애는 괜찮대요. 네 동서 얼굴 봐. 남의 말 나쁘게 할 사람인가? 그럼 엄만 사야라는 애한테서 꼭 사표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랬으면 딱 좋겠어. 근데 재우가 다시 데려오겠다고 얼음장을 놓는다. 재우가 한다면 하는 애지.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엄마가 그 애를 꼭 내보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 아이를 보면 왠지 불쾌해. 재우 조난당했을 때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애야. 엄마, 내가 볼 땐 그 애를 호텔에서 내보내는 게 최선이 아니야. 뭐? 내보내봤자 둘이 밖에서 만나면 그만이야. 엄마가 계속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야. 사야를 비서실로 데려오면 어때? 뭐라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아. 엄마 옆에 두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사야가 알게 하라고요. 언감생심 쳐다보면 안 되는 집안의 남자구나. 스스로 재우를 포기하게 만들라고. 호텔에서 어쩌다 부딪히는 것도 싫은데 옆에다도 그건 못해. 엄마, 재우도 그게 나아. 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내보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를 만들면 재우도 승복해요. 재우 성격으로 볼 땐 급히 서둘면 역효과야. 이건 시간을 갖고 처리해야 돼. 나 그 아이 옆에다 둘 생각은 전혀 없어. 다른 방법 찾아봐. 없는데?